이미 우상호가 의견 수렴탕 입장 번복 없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불허한 민주당 지도부가 박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 접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비대위 회의 후 당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본 결과 자격 미비로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접수를 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해온 결과 기존 출마 불허 사유였던 권리당원 6개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접수조차 어렵다고 결론 낸 것이다. 조 대변인은 그 자리에서 반려하느냐 서류 수령을 안 한다는 것이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반려가 아니다. 그러면서 접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에 그건 선관위에서 논의한 것 같다. 접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자격이 미비하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대변인은 당대표 출마 여부를 당무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달라는 박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선 당무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한 적은 없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무위 회의 때 의견 수렴한 적이 있다며 그 자리에 참석한 당무위원들이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당의 입장은 결정된 것 같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무위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박 전 위원장의 추가 이의 제기 등 불복 절차와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론 그 절차도 없는 거로 안다며 그와 관련해 비대위 당무위에서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지속해서 문제 제기돼 논의해왔고 그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이후 다시 번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 전당대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